걸 최대 넥서스 파괴였습니다. 걸물을 그렇죠. 아 이것도 다시 허영부?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이것도 좋은데. 그만해. 셔틀에 뭔가 타고 있고 내가 셔틀 몰라. 견제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 준비합니다. 아 이거 깨끗이 만드는데요. 깨끗이 만드는데요. 여러분 다시 조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좋은데 한번 지금 잘 잘 뿌렸는데요. 잠시만요. 미나리나 밀리면은 끝날 거거든요. 이제 밀리고 계시네요. 이미 밀렸습니다. 예. 순식간에 지원대는 지금 힘을 못 씁니다. 예. 예. 괜찮아 맞습니다. 나 예 걸렸어요. 맞습니다. 이제 줄여서 출발했는데. 나 이거 진짜 끝낼 생각입니다. 예. 어 먼저 때렸어요. 예. 이쪽이 먼저 때렸어. 아니 그만 그렇소.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예. 스톱 뿌리고 뒤로 쫙 빼고 뿌리고 뒤로 쫙 빼고 이러면 회계 동수가 잘 허영부의 터치거든요. 프로토스 최가 허영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영태 선수는 이 타이밍에 병습니다만 소비가 되고 결국 둘 다 똑같이 소비되면 언티가 많은 쪽이 예. 당연히 이득 아니겠습니까? 헐 윤영태의 이 공격은 막히면 끝입니다! 예! 막히면 끝납니다!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와 함께합니다. 아레나 MSL 이제 승자전으로 경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선 경기였던 마재윤 선수와 이성은 선수의 경기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시고 계시는지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마재윤 네. 선수를 뭐 쉬는 시간에 만나고 왔는데 확실히 자신이 이길 수 있고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실수를 했다. 아, 물론 이성훈 선수에게도 물어봤는데 이성훈 선수는 초반에 자신이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었다고 이성훈 선수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실수인지 정확히 확인시켜드리죠. 네,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자, 히드레스크댄이 왔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발업, 스피드업, 럭커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히드라의 스피드업을 끝까지 다 해버립니다. 예, 중간에 예. 취소하고 럭커 개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끝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프링풀 한번 예, 그 히드라 발업이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눌러진 타이밍에 저글링 스피드업이 조금 완료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건물 두 건물이 붙어있고 그래서 약간 헷갈렸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뭐 왜 그런 거 같냐 하니까 일단은 무의식적으로 누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혀 혼동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순간 정신을 놓고 있으면 이런 실수가 나올 때도 예,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글링 발업까지 네. 발업 단축키가 갔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지금 아래쪽에 해처리를 피고 있고 이성훈 선수는 앞마당 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러커 개발을 눌러보지만 지금 이 병력들이 나가서 그 중립 건물을 때리고 있을 때도 한 중간밖에 중간에서 조금 더 네. 많게끔밖에 개발이 안 돼요.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은 이게 이런 좀 얘네들이 러커가 됐어야 할 얘네들인데 예. 마재윤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 보니까 앞마당의 라바가 다 놀죠. 되게 다급한 상황인데 네. 예. 뭘 해야 되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아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아 할 거 없으니까 드론이나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앞마당 쪽에서 드론 나오고 막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들이닥쳤죠 이미. 예, 7시적 네. 멀티가 깨지면서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예, 러커가 이제 개발되고 이쪽 지역이 깨진 게 가장 치명적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투가스에서 이제 테란의 앞마당 먹은 테란 병력을 상대하는 게 솔직히 지금은 많이 안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마재윤 선수가 경기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바로 그런 실수로 인해서 마재윤 선수가 자신이 자랑하는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만나보고 하니까 마재윤 선수도 예, 물어보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아 히드라에 발업이 되어 있더라.
자기도 정말 몰랐는데 히드라에 발업이 돼 있었고 그제서야 럭커 개발을 눌렀지만 이미 7시 쪽에 해처리가 날아간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전까지는 확실히 이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마지원 선수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MSL에서는 이제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됩니다. 아니면 네. 두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서바이벌 토너먼트가 바로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이제 승자전 경기가 벌어질 전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로세움입니다. 예, 콜로세움에서 펼쳐지는 이재호 선수와 이성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재호 선수가 계속 쉬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다른 선수의 경기가 있으면 대부분 다른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고 내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고 이러는데 그렇죠. 이재호 선수는 계속 누워서 얼음찜질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예, 뭐 표정만 보더라도 몸이 참 안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아픈 과정을 이겨내고 원데이 듀얼의 최강자라는 또 다른 별명에 걸맞게 깔끔하게 2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경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두 선수 이성훈 선수는 지금 이제 기록이 테란전이 한 번 있었는데 그중에 패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네요. 데이터가. 자, 바로 이렇게 이재호 선수와 이성훈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더 라이브 MSL 최고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와 함께하는 아레나 MSL 32강 F조의 경기는 바로 이제 승자전 경기를 통해서 이재호 선수와 이성훈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성훈 선수, 자, 이재호 선수의 모습이네요. 좀 컨디션이 여전히 좀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연승 광속으로 올라가고 빨리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건너편에는 이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뭐 조지명 씨의 감초 세레머니 좋다 이렇게 하셨다만 슬그머니 또 항상 따라하는 말은 뭐 실속이 없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성훈 선수는 여기서 바로 마무리 짓고 자신의 16강에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 이성훈 선수가 바로 이재호 선수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는 채팅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자, 두 명의 선수가 예, 경기를 준비 모두 마칩니다. 자, 승자전 경기입니다. 아르네메스 30번 F조 경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란색 테라는 바로 이재호 선수고요. 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짐업을 해보고 있는 마지막 경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라는 것 같죠? 네. 5시에는 이성훈 선수가 있습니다. 예,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재현 선수.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마재현 선수도 탈락한 것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두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경기를 스스로 이성훈 선수에게 내준 것에 너무 집착하고 예.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마음 다시 추스리고 이성훈 선수가 내려올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이성훈 해설이 물어봤을 때 둘 다 안아주리했다. 네.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재호 선수 아레나 MSL 통산 다섯 번째인 이재호 선수. 자, 요즘 정말 마음 고생이 이모 저모 많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가 말이죠. 예. 지금까지 네 번의 MSL. 에서는 8강, 16강, 16강, 8강 네, 이렇게 성적을 기록했어요. 뭐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만 만족스러운 성적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다섯 번째 MSL에서는 이재호 선수 4강 이상을 바라보고 임한다라고 또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오늘 보여준 경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예. 위기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빛이 나면서 첫 번째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습니다만 정명훈 선수를 이겼고 예. 이런 와중에서 이성훈 선수까지 꺾으면 정말 이재호 선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원데이 듀얼엔 최강자